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마약 떡볶이, 네, 마약 네. 김밥, 코카인 댄스. 코카인 댄스 때문에 코카인이 너무 익숙하거든요. 마약이나 담배에 대해서 부모가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와, 10대, 20대 마약 사범이 엄청 늘었대요. 원장님. 네. 진짜 말세요. 왜? 대검찰청 마약 동향 자료에 따르면요. 네. 작년에 비해서 1, 20대 마약 사범이 거의 두 배 가까이 늘었다고 해가지고 네. 오늘 이 마약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거 정말 필요해요. 이거 진짜 필요한 게요. 네. 암암리에 정말 많이 한대요. 어른들이 잘못 가르쳐서 그렇죠. 역시 모든 것은 교육에서 시작이다. 어른 책임이에요. 그다음에 뭐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마약 떡볶이. 이런 게 문제라는 거야. 마약 김밥. 네, 그게 문제. 코카인 댄스. 코카인 댄스 때문에 코카인이 너무 익숙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게 문제라는 가볍게. 거예요. 가볍게. 네. 그러니까 이게 중학생쯤 되면 마약이나 담배에 대해서 부모가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애들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때 유학을 보냈거든요. 네. 두 가지만 아빠랑 약속 좀 하자. 1번 담배 피우지 마. 응? 아유 아빠 그걸 왜 피우니? 오케이 약속한 거야. 두 번째 마약도 절대 하지 말아서 눈이 땡그레지는 거예요. 자기는 들어보지는 얘기가 아닌 거야. 그걸 왜 하는 거냐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전혀 거의 네. 뭐 이제 일반적으로는 접할 수 없는 일이었죠. 우리보다 10년은 선진국이 그런 나쁜 것도 앞서가잖아. 그리고 자기가 유학을 갔더니 하는 애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저 얘기하는 거구나. 이거는 약속이 떠올라서 걔는 지금도 담배는 안 펴요. 아 그래서 요새 SNS나 메신저 통해서 뭐 온라인 거래 그래서 1, 20대 마약 사범이 급증하게 된 원인이 여기 있다고 좀 하더라고요. 그렇죠. 거기다가 또 우리나라는 마약의 범위가 좀 넓어요. 좀. 예를 들면 우리가 말하는 마약이라는 건 마약류라 그래요. 마약류. 네. 우리나라는 세 가지가 있어요. 마약이 있고 향정신성 의약품이 이게 우리나라가 많아요. 그러니까 정신을 조정하는 약이다. 대만은 또 마약으로 들어가진 않는군요. 별도예요. 마약류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보통 다 이것도 마약이라고 하지 않나요? 이건 마약류인가요? 그렇죠. 마약류에 들어가 있는 거죠. 아. 마약은 뭐냐면 몰핀, 헤로인, 코카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마약이고 향정신성 의약품은 약으로 쓰는 거예요. 그 약을 먹어서 우울증을 치료하려고 그러는 건데 그걸 그냥 환각제로 쓰는 거죠. 고용량을 멀쩡한 사람이. 대마 이파리나 대마 꽃봉오리도 또 성분이 두 가지예요. THC라는 성분이 들어있는 게 있고요. CBD라는 물질이 들어있는 경우도 있어요. CBD는 많이 들어봤는데? 이게 뭐냐면 대마의 주성분이 카나비놀이라는 성분이에요. 테트라하이드로 카나비놀 그럼 THC가 되죠. 이거는 환각작용이 있어요. 카나비디올 그러면 네. CBD가 되죠. 그 카나비디올이 되면 아주 좋은 치료제로 써요. 특히 통증이 있는 사람들 만성 통증이 있을 때 진통제보다 부작용이 좋고 효과가 더 좋아요. 근데 이제 이걸 정제해서 쓸 수 있지 않나요? 그래서 정제해서 CBD만 써야 되는데 이게 또 대마 성분이다 그러니까 대마초는 허용해도 되지 않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면만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안 되죠? 써요. 의학계에서 써요. 아. 네, 요 성분은 쓰죠. 근데 이게 이것 때문에 대마초가 합법화되는 건 저는 곤란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문제는 뭐냐면 태국이 지금 대마를 합법화했어요. 그랬다면서요.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건 뭐냐면 태국 좋아하시는 분들 많잖아. 이제 코로나도 풀렸어. 못 가던 여행을 가서 모르고 먹다가 걸리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걸린다는 거예요. 메뚜가 상관없이 마약 범이 될 수가 있어요. 꼭 알고 계셔야 되겠네요. 태국에 여행 가시면 그 요리판에 이렇게 그 저기 단풍잎 파란 단풍잎같이 표시돼 딱 이렇게 생겼어요. 그런 게 표시돼 있거나 요리에 그런 게 붙어 있거나 아니면 마리화나라는 표시가 있거나. 네. 저희 어릴 때 저 많이 봤거든요. 본드는 어디 들어가는 건가요? 거기는 마약류에는 들어가 있지 않아요. 아 그래요? 네. 여기 들어가 있는 그 여러 가지 이제 휘발성 물질들이 환각작용을 유발을 하죠. 유해 화공 물품이에요. 어쨌든 이거 본드도 화학물질 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고 하네요. 처벌을 받는데 이제 형량이 얼마나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탐닉하지 않게끔 부모가 교육을 잘해야 되는 똑같이 또 교육이에요. 가르쳐야 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가르치죠? 이 얘기를 해야죠. 설명해서 되면 괜찮은데 또 설명만으로 안 되는 애들이 있거든요. 부모의 마음은 어때야 되냐 그러면 인디안 기우제입니다. 인디안이 기우제를 지내면 반드시 비가 와요. 네. 왜 오냐면 비 내릴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요. 네네네. 애가 바뀔 때까지 말을 하는 거예요. 원장님이 한빈병원에서 하시는 것처럼. 네. 우리나라가 지금 마약이 늘어나는 걸 갖고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젊은 세대들이 뭐 LSD 정도는 어때 마련할 수도 있는 얘기지 이렇게 되면 그렇게 나라가 힘이 빠지는 거예요. 아 근데 마약을 하면은 왜 기분이 좋아지는지를 원리를 좀 알 수 있을까요? 브레인 케미칼을 흔드는 거죠. 우리가 기분이 좀 해해지는 건 뭐냐면 도파민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환각이 되는 거죠. 좀 이렇게 풀리게 하는 것들이 있고 각성제도 있죠. 업시키는 것도 있고 업시키는 것도 있죠. 그런 성분들을 먹게 되면 대뇌 중추에서 브레인 케미칼의 변화가 생기면서 흥분 중추 업돼서 기분이 좋죠. 아니 그것도 사바사 할 것 같아요. 사바사는 또 뭐예요? 사람 바이 사람. 사람마다 다르다.
그분은 다음에 한 가지예요. 술 먹었을 때 머리 아프고 기분 나쁜 사람이 있고 맞아요, 술 먹으면 맞아요. 좋아지는 사람이 있죠. 다 똑같아요. 담배 피고 나면 머리 아프고 골치 아픈 사람이 있고요. 담배 피면 한 기분 좋은 사람이 있어요. 어찌됐건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마약은 하고 나면 문제가 뭐냐면 후유증이 길어요. 끊었을 때 그냥 그만하고 딱 끊었어. 이제 끝나면 당황하는데 그때부터 이제 힘이 없고 매갈이 없어갖고 사람이 이제 점점 더 찾아다니는 거예요. 왜? 그거 했을 때 너무 좋았거든. 금단 증상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렇게 멀쩡한 사람이 이렇게 마약을 그렇게 하게 됐을 때 네. 대표적인 부작용들 그리고 위험성. 피부과에서 꽤 있어요. 여기저기 가렵다는 거예요. 약이 끊어지면 벌레가 기어가는 것 같다. 그러고 땀도 여기저기 막 나고 정신과에서 나타나는 거는 잠이 너무 많이 올 때도 있고요. 잠이 안 올 때도 있어요. 그다음 약 끊어졌으니까 당연히 머리 아프고 어지럽고 뭐 이제 그런 증상은 다 나타나는 거죠. 그다음에는 이제 심해지면 할루시네이션. 미치는 거죠. 환각이 생기는 거죠. 흑게 보이는 거예요. 이건 환청. 금단으로 봐야 되나요? 금단 증상이 생기는 거죠. 말로 해도 심각하지만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측이 평상시 원래 모습이고 네, 좌측이 이제 중독된 모습인가 봐요. 취했을 때, 약에 취했을 때 모습. 어우, 여기는 거의 끊고 금단 증상이 생겼을 때. 거의 완전히 저, 식사를 못하나 봐요? 밥 맛도 없죠. 일상생활이 없잖아요. 이거는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사 맞으면서 피부에 궤양 생기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마약 중독 때문이 아니라 주사기로 찔리니까. 예. 그다음에 이제 마약 주사를 할 때 혼자 안 하는 경우가 많죠. 돌아가면서 놓죠. 아, 서로 놔주나요? 네, 주사바늘 함부로 구할 수 없으니까 놓다 보면 어떻게 에이즈도 걸리고 버거시병이라고? 네. 혈관염이 터지는 거, 혈관염이 생기죠. 계속해서 혈관을 찌르니까 마약에 중독된다는 건 내 삶을 포기하는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마약이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처벌을 받기 때문에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제일 심한 나라, 중국. 사우디아라비아도 사용이래요. 엄격할수록 좋아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나요? 우리나라는 어정띠죠. 사용자는 다 처벌받는데 네. 문제는 뭐냐면 제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형량이 그리 높지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보니까 마약류는 일단 흡입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고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정도라고 근데 뭐 하고요. 저기 5년 받은 사람이 있고 5천만 원 낸 사람이 있어요? 마약 제주고 유통했다고 10년 산 사람 봤어요? 모르죠. 저도. 아니, 대부분 판례가 보면 초범이다. 네. 사용자 같은 초범이면 뭐 집행유예 나와요. 그러니까 점점 쉬워지는 거예요. 저는 마약 사범에 관한 정부에서 대책을 잘 세워야 된다. 뭐 중국이나 이런 나라처럼 사용 이런 좀 곤란하지만 제조범에 대해서는 훨씬 더 중요하게 내려져야 되고 사용한 사람에 대해서는 최소한 강제 입원 1년 2년 해야 된다. 우리나라가 의외로 보면 마약에 대한 그 형량이 되게 관대한 나라예요. 아니, 사람이 살다 보면 한번 실수할 수 있지. 그러면 마약이야. 한번 우연한 게 어떤 형태로 접하게 됐어. 걸린 게 한 번이지 끊을 수 없잖아요. 그렇군요. 이어서 가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찌라시 타임인데요. 성인 시기보다 청소년 시기에 마약에 노출되는 것이 훨씬 더 심각한 뇌 손상을 가져온다. 당연하게 성장 과정 중이니까 네. 뇌 발달 과정 중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당연히 더 나쁘긴 하죠. 그리고 나빠지는 시간으로 살아갈 시간이 더 길어지죠. 근데 한 70쯤 된 사람이 마약하면 난 그냥 냅둘 것 같아. 난 그건 허용해줘도 될 것 같아. 자, 그리고 졸피뎀. 수면제잖아. 수면제로 이제 처방이 되기도 하는 만큼 부작용이 적다. OX. 많아요. 너무 위험한 약이에요. 저거 먹고 난 다음에 어떤 사람이 분명히 서울 강남에서 집에서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부산 앞바다 와 있더라는 거예요. 밤새 자기가 운전했는데 운전한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심각하다. 잠 안 오는 이유가 수십 가지예요. 그냥 순수하게 잠이 안 오는 사람들은 뭐 벤조다이아제판 같은 수면 유도제라든지 이런 걸 쓰게 졸피뎀도 쓰게 되는데 우울증 때문에 잠 안 와요. 그거 아무리 수면제 먹어봐 계속 잠 안 와요. 제가 좋은 정신과 쌤을 소개시켜드릴게요. 자, 그리고 약물 중독으로 한 번 망가진 뇌는 다시는 회복되지 않는다. 손상된 뇌는 거의 돌아오지 않아요. 이게 약간 사람마다 다르지 않아요? 아니요. 아니에요? 기간이 있죠. 초기 단계면 가역성이 있을 때는 괜찮아요. 비가역적으로 손상이 일어나면 그건 다 안 돌아오죠. 특히 신경계통은 그래요. 그래서 만성적으로 비가역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그러면 이제 일상생활에 복귀가 힘들죠. 하지 말아야 돼. 가끔 이제 10대들, 어린 친구들이 마약했을 때 부모가 숨기고 싶으니까 집에서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된다니까요.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면 좋겠죠. 내 자녀를 아끼니까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죠. 근데 그렇게 하면 또 해요. 그게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은 죄지만 나한테 저지른 죄 중에 가장 큰 죄예요. 그 마약 치료는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병원 있잖아요. 마약 퇴치 운동 본부도 있고 정부기관도 있고 마약 네. 치료하는 병원들 되게 많아요. 제가 지금 말한 것처럼 요즘에 최근에 심각성이 옅어지는 것 같아서 한번 이야기를 네. 해봤습니다. 맞아요. 네. 오늘의 진료 한 줄평으로 표현하신다면?